안녕하십니까. 신의 한 수의 신의식입니다. 외국인 범죄가 지금 급증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급증하고 있습니다. 밤이면 나가기가 두렵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애국순찰팀 황경우 단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외국인 범죄, 그리고 이제 치안 뭐 청정국이라고 했던 대한민국 네네. 한국에 사실 이제 그러한 얘기도 옛날 얘기가 된 것 그렇죠. 같습니다. 지금 제주도가 심각한 그 범죄의 현장으로 지금 도시로 지목을 받고 있고요. NAP라고 하는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뭐 이런 거 이 중에서도 독소조항이 있다고 해서 지금 국론이 분열되고 있는데 정부하고 국민하고의 감정이 다르죠. 이 NAP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이라고 하지만 이 안에 들어있는 내용에 대해서 국민은 동감할 수 없고 심지어 말이죠. 성소수자 문제, 동성애 문제 그리고 난민법까지도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여러 가지 이 문제 이전에 이번에 우리가 큰 또 재앙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고양시에서 있었던 저유소 탱크 화재 사고. 정말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지금 사고의 원인 규명이 있었는데요. 정말 불티 하나가 엄청난 사고가 날 뻔했습니다. 이 사고를 들여다보면서요. 사실 다행스럽게도 진화가 됐지만 아찔한 순간은 그 옆에 이러한 저유소가 14개 이상 더 있었다는 거. 이거 생각만 해도 끔찍한 것입니다. 피해 규모도요 적지 않습니다. 휘발유가 있었는데요. 266만 리터.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한 43억 원 정도. 우와. 네, 43억 원이고요. 사실 이 피의자는 한 명입니다. 이 화재를 일으킨 이 근로자, 중실 화재를 일으킨 분은 한 명인데 그 피해 금액은 총 재산 피해액만 70억 대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거죠. 예. 이 스리랑카 국적의 근로자라고 해요. 이 70억 이 정도면요. 스리랑카에 어느 정도 집과 땅은 거의 다 삽니다. 이게 엄청난 돈이에요. 근데 이 스리랑카인 이분 한 분이 그 아차하는 그 실수 아닌 실수. 근데 실수는 처음에 실수로 시작을 했지만 마지막엔 범죄 사실이 드러났어요. 네. 왜냐면은 그 풍등이라는 게 있죠. 여러분들 이렇게 등 연등처럼 해서 고체 연료라든가 촛불을 켜 가지고 연등 행사 때 하늘로 날려 보내는 그러한 놀이 기구 중에 하나인데 이것이 이제 그 인근 초등학교에서 그 행사 때 쓰려고 했던 것이 그 잔해가 아마 떨어졌었나 봐요. 네. 근데 근처에서 이 화재 사고 있던 저유소 근처에서 근로 활동을 했던 이 스리랑카인이 이것을 갖다가 호기심 삼아서 아마 재점화를 시켜서 날려봤나 봐요. 그런데 이게 이제 잔디에 떨어진 것까지도 이 피의자가 지금 이제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니까 피의자입니다. 이 피의자가 확인을 하게 됐대요. 네. 하게 되고 더 중요한 것은 거기에 저유 탱크 시설이 있다라는 것을 이 스리랑카인이 알았다는 거예요. 네. 네,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CCTV 확인 결과 거기서 연기가 피어 올랐답니다. 그런데 돌연 이 피의자는 화재를 일으킨 피의자는 돌연 그 자리를 떠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자리를 떠났는데 사고 수습을 하고 떠난 것이 아니라 바로 떠났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는 맞습니다. 거고 CCTV에 또 도망치는 모습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내가 실수다 빨리 신고를 해서 불을 끄고 2차 피해를 막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아이 내 나라 아니니까 뭐 맘대로 되라 잘 탄다 하고 도망친 거지 말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외국인 범죄가 대부분 그런 거예요. 사실은 뭐 내 나라 아니고 나 뭐 도망치면 그만이다. 대한민국에서 안 사니까 와 잘 타네. 뭐 나는 스리랑카 가면 된다 하고 지금 도망쳤는데 지금 그런 범죄들이 지금 대한민국에 엄청 많아요. 엄청 많죠. 네. 지금 이번에 그 피의자 이 스리랑카인도요. 사실 비전문 취업 이 비자로 들어온 거예요. 네. 네, 전문 취업 비자가 아니고 비전문 취업 비자로다가 들어왔는 입국을 했는데 뭐 2015년도서부터 있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이분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것은 중대 범죄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이 그 차후에 지금 신의 한수도 얘기했지만 차후에 신고를 하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화재 사건이 일어났을 때 처음부터 이 사람이 적극적으로 뭐 신고라든가 의무를 다 했다면 네. 그만큼 정상 참작이 되지만 이것은 분명히 화재를 보고 목격하고 자기가 고의적으로 피한 것이거든요. 이건 엄연한 중실 화재, 굉장히 그 중한 범죄입니다. 그래서 구속영장까지 청구되어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요, 여러분들 이러한 그 풍등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화재 사고 같은 것이 올해에도 뭐 1월 달에 부산 광안리에서도 행사 때 또 불이 난 적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이 계속 문제가 돼가지고 그 소방 관계법이 좀, 수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보완이 됐어요. 그래서 이것이 홍보가 안 돼서 그렇지 지난해 그러니까 2017년도 12월 26일 날 소방기본법 12조가 다시 수정 보완이 됐어요. 뭐 어떻게 됐냐면은 풍등 등 그리고 소형 열기구를 날리기 그 밖에 화재 예방 위험에 중요한 인정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행사를 한다고 해서 뭐 신고 없이 자기들이 우리가는 그냥 순수하게 놀이다 이런 차원에서 뭐 연등이라든가 이 풍등을 사용하는 것은 사실상 금지되어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는 그러한 조건도 있지만 여기에 여러분들 보면은요 처벌 규정이 굉장히 좀 약해요. 뭐냐면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소방기본법 12조가 그런 법이에요. 그러니까 200만 원 이하의 뭐 벌금에 처한다 그러니까 지금과 같은 말이죠. 70억대 재산 피해. 그리고 사실 여러분들 이것이 다행히 이렇게 화재 진압이 되었지만 그 옆에는 엄청나게 생각하기에도 아찔할 만큼 큰 대형 그 화재로 진화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황이 나오거든요. 그런 거로 봐서는 말이죠. 이 스리랑카 근로자가 범한 이러한 범죄 행위는 사실 그 과연 200만 원 미만의 그냥 단순 벌금형에 처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은 아니다라고 봐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여러분들 말씀을 드리면은 이 풍등과 함께 소형 열기구 같은 거 이런 것을 말이죠. 하늘에 날린다든가 또 그 여러 가지 행사에 쓴다고 하더라도 화재 또 위험이 그렇게 많이 심각하게 노출이 돼가지고요 있을 경우에는 이거는 반드시 관계기관에 소방국이나 관계기관에 허가를 받고 신고를 필요해야 됩니다. 또한 아울러서 이것이 제한되었을 때는 하셔선 안 됩니다. 이건 굉장히 풍등이나 연등이 요 근래에 들어와서 큰 화재로 이어지는 사고들이 계속해서 강원도에서도 있었고 올해는 부산 광안리에서도 있었기 때문에 이 화재 사고에 대해서 굉장히 좀 위험을 예. 지적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게 이 풍등이 말이죠. 사실 이제 열이 나면서 공기가 이제 가벼워지게 되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 가벼운 공기 때문에 날아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불이 꺼지고 난 다음에 떨어져야 되는데 불 붙은 채로 떨어지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드물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스리랑카인이 정말 날리다가 떨어진 건지 아니면 어떤 고의가 있었는지 정말 실화인지 아니면 진짜로 불을 붙인 것인지에 대한 의혹이 있는 것이고 또 잔디에 불이 붙었는데 이 저유고로 옮겨가면서 이렇게 대형 화재가 났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저유고 시설에 정말 그 화재 방지 시스템이 잘 작동하고 있었는지 여러 가지가 말이죠. 의심스럽다는 게 지금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고 말이죠. 때문에 여기에 뭔가 다른 의도가 있었지 않느냐 이런 것도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되는데 일부에서는 말이죠. 대한민국 지금 뭐 저유고도 있고 가스 저장소도 있고 굉장히 위험하지 않습니까? 과거에 그 이석기 사태를 보게 되면 뭐 가스 저장소라든가 또 유류고 파괴에 맞아요. 대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 혹시 이런 외국인의 범죄를 이용해서 말이죠. 한번 테스트해 본 것이 아니냐 이런 괴담까지 흉흉하게 퍼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예, 맞습니다. 뭐 과거에 보면은 이 국가 전복 세력들이 네. 그러한 얘기들이 나왔었죠. 그런데 지금 그 인재라고 할 수 있는 근거는 있습니다. 사실은 네. 뭐냐면 첫째 그 시설에 화재 감지기 센서가 없었고요. 또 하나 뭐냐면은 연기 감지기 센서가 작동이 전혀 준비되지 않았다는 이러한 인재의 그 문제점은 있습니다. 있는데 좀 전에 지적하신 대로 이 스리랑카인에 대한 그 지금 풍등 놀이에서 이 불붙은 요 장면에서도 문제 제기가 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뭐냐면 여러분들 이 고체 연료라든가 그 촛불이 말이죠. 불을 붙여가지고 열이 발생되면서 이게 불이 켜져 있는 상황에서는 사실 추락이 안 돼요. 이 열기구가 계속 떠 있게 돼 있습니다. 예, 가벼우니까. 기압보다 그러니까 올라가 있고 이것이 소등 꺼지면서 추락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불이 붙은 상태에서는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게 과학적 이론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 이 소형 지금 이 풍등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이 풍등이요 떨어졌던 걸 재차 붙였다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것이요 이미 주변에 있는
근처의 초등학교가 행사 때 이미 써가지고 추락한 것을 이 스리랑카인이 주워서 수거해서 다시 붙였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잔디에 붙은 게 풍둥 자체가 불이 있어갖고 잔디에 붙은 건지 아니면 불티가 떨어져서 붙었는지 이건 아직까지도 계속 그 정밀 검사가 있어야 될 것이고요. 지금 그 저유소의 시설의 미비점을 지적하시는데 바로 그겁니다. 저유소 위에 그 탱크 위에 그 그물망처럼 말이죠. 그 망이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거기에 불티가 들어가서 불이 붙을 수 있는 그 확률은 굉장히 극히 희박하다는 거예요. 극히 희박하다. 예. 그 안으로 그 불티가 들어가서 거기에서 점화돼서 화재가 날 수 있는 확률은 여러분들 지금 전문가들조차도 상당히 이례적이다. 극히 아주 드문 현상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좀 더 정밀 분석이 있어야 되겠지만은 일단 나온 거로는요. CCTV 정황으로는 이 스리랑카 근로자에 의해서 또 이 풍둥이라는 그 열기구를 가지고 불을 붙여서 그것이 떨어져서 잔디로 붙고 그 불티가 저유소 안으로 들어가서 화재 폭발이 있었다. 여기까지는 이제 이게 팩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정밀 분석은 결과가 나오겠죠. 문제는 뭐냐면 이 스리랑카인이 그렇게 불을 붙여놓고도 거기에 저유 탱크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그리고 잔디에 그 연기가 나는 것까지 목격을 했는데 어떻게 신고 한번 안 하고 도망갈 수 있느냐라는 이게 이제 범죄 행위의 아주 중요한 단서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이제 그 경찰 당국에서 조사가 있겠지만은 어떤 식으로도 말이죠. 실수에 의한 거라면 더더군다나 소방 당국이나 뭐 119 모르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뭐 미국은 911, 뭐 대한민국 119 뭐 이런 거는 말이죠. 기본적으로 아무리 제외 국인이라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상식인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휴대폰도 들고 있었고 이 스리랑카인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그러한 것을 목격하고 도주했다. 이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말이죠. 좀 더 조사는 해봐야 되겠지만 피의자로서 이것은 정말 큰 범죄를 저질렀다. 그래서 오늘은 신의 한 수를 통해서 이 외국인들의 범죄 행위 이것이요 점점 잔혹해지고 있다. 오늘은 그 하재에 대한 얘기만 하지만 사실 그 제주도가 말이죠. 굉장히 그 섬이면서도 청정 지역이고 그리고 범죄로부터도 말이죠. 굉장히 청정한 지역으로 널리 알려져 있었고 더군다나 대한민국 우리나라의 치안이라는 것은 세계적으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국의 치안이 무너지고 있고 그 중심에 제주도의 치안이 무너지고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외국인 범죄라는 것이 지금 여러 가지 자료에 의해서 입증이 되면서 이번 그 고양시의 저유소 탱크 화재 사건 이 사건의 그 범인이 용의자 피의자가 외국인 스리랑카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외국인 범죄 이거 이제 등한시에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주제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우리가 이 정권 들어와서 계속해서 문제되는 것이 NAP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National Action Plan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이다 이렇게 얘기해서 그 안에 보면은요 성소수자들에게도 뭐 어떠한 인권이 있다. 동성애도 존중해야 된다. 또 난민법. 추가로 말씀드리면 아시아에서 유일한 난민법이 제정되어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유일하게 말이죠. 그런데 이 난민들에 대한 그 처우 개선 그리고 보안 이런 거에는 굉장히 지금 무방비하다는 것이 지금 여러 군데에서 지금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제주도에 여러분들 불법 이민자 그러니까 불법 체류자 불법 체류자가 이미 만 명 시대를 지금 돌파하고 있습니다. 네. 제주도에만. 그리고 제주도에서 여러분들 어떠한 뭐 컨테이너라든가 뭐 이런 걸 통해서 이 제주도의 이 섬을 이탈하는 이러한 불법 체류자 난민자가 지금 속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말이죠. 이분들에 대해서 이 난민 신청자라든가 이 불법 체류자 또한 무비자 입국하는
이러한 관광객에 대해서 실질적인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제주도의 큰 지금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지금 어느 정도로 치안이 무너졌는가, 제주도가 심각한가 한번 알아봤더니요. 치안 전망 2017 이런 거 2017년도 치안 전망이라는 자료가 있는데 여기에 의하면 말이죠. 인구 대비 범죄 발생 건수가요. 제주도가 3년 내내 전국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지 않았었거든요. 그렇죠.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제주도 다음으로 지금 치안이 무너지고 있고 범죄 발생 건수가 많은 데가 광주광역시입니다. 그런데 지금 경기도 아니죠. 전라도 광주광역시가 이제 그렇군요. 예, 제주. 그리고 참고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뭐 어른들은 아시겠지만 이 제주도는요. 역사적으로 행정구역이 본디 전라남도 행정구역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주 자치도로 바뀐 거죠. 그전에는 전라남도였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에 가보면요. 호남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그 살고 있어요. 그래서, 제주도, 그 호남 사람들이 착해서 그런지 말이죠. 굉장히 범죄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제주도가. 그런데 어쨌든 간에 지금의 제주도는요. 3년 내내 전국에서 인구 대비해서 이 강력 범죄 등 범죄 건수가 최고 많은 지역으로 지금 제주도가 부각되고 있는데요. 제주도가 사실은 어떤 토착민들의 어떤 그 굉장히 텃세가 있어요. 그래서 아무나 들어가서 이렇게 이제 뭐 사업이라든가 살기가 좀 뭐 껄끄럽다고 그럴까? 그 정도로 이제 커뮤니티가 아주 단단하게 돼 있던 지역인데 이제 외국인들이 들어가면서 이제 범죄 증가율이 높아졌다는 건 이제 한마디로 관광객과 또 새로 유입되는 인구 이런 사람들끼리 충돌이 많아졌고 특히 강력범죄가 제주도에 강자 많이 늘어났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뭐 살인과 폭력 등 말이죠. 아주 매우 그 흉폭한 범죄들.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범죄가 없었다는 게 아니라 있어도 이렇게 강력범죄보다는요 생활범죄라든가 뭐 이러한 것들의 범죄가 좀 있었다고 한다면 최근에 제주도에서 있었던 발생된 범죄 현황을 보면은요 외국인의 범죄가 두드러지게 많아졌고 그에 상응해서 뭐냐 흉포화된 범죄 살인과 폭력 이러한 범죄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다 늘어났다 이러다 보니까 말이죠 치안 청정 국가라고 자부했던 대한민국이 이제 치안 부재 국가로 지금 오명을 낳고 있다. 그 중심에는요, 외국인 범죄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이 난민법에 대해서 인권 얘기를 하기 전에 제가 항상 늘 얘기하지만 준비되어 있는 정책을 써야 된다. 대안을 먼저 마련해 놓고 난민 문제를 다뤄야 된다. 그러니까 자국민들의 안위, 안전, 이런 것을 국가 정권은 말이죠. 정부는 더 확고하게 대안점을 마련해 놓고 난민 문제를 풀어가야지 이 난민 문제를 말이죠. 오로지 도의적, 인도적, 뭐 이따위 그 사상과 이념만 접근을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지금 국민들이, 예, 자국민들이 불안해하는 부분, 이것을 해소하지 못하다 보니까 지금 계속해서 이 문제를 가지고 국론이 지금 분열되고 있는데 저는 사실 국론이 분열됐다고 하는 것보다는요. 국민과 정권이 지금 분열되고 있다. 뭐냐면 이 정부는요. NAP라는 것을 계속해서 줄기차게 일방통행적으로 지금 밀어붙이고 있고요. 국민들은요. 여러 가지 합리적 의심과 타당한 요구를 하고 있는 거죠. 뭐냐면 지금 여러분들 이 정권 들어와서 독재. 그건 여러분들 다 동감하죠. 그 다음에 제일 많이 지금 심각하게 대두되는 게 그 종교 분리의 원칙이 깨지고 있다. 뭐냐면 권력이 종교를 탄압하고 있다. 지금 이렇게 봐준다면요. 지금 이 동성애나 성소수자 문제, 난민법은요. 여러분들 단순히 이것이 그냥 난민법, NAP 하나로, 인권 이런 거로 봐서는 안 되고요. 지금 기독교 신앙이라든가 종교인들로 봐서는요. 이것은 엄청난 종교 박해고 탄압입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의 교리 자체를 부정하는 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 동성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독교 사상은.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이승만 정권이 건국을 하면서 우리 대한민국의 출발점이 뭡니까? 예, 기독교 정신과 함께 사실 태동한 게 대한민국 정부 수립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 정권이 들어와서 말이죠. 굉장히 사회주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고 극좌 성향의 정권이 들어오면서 이러한 것들이 다 무시되다 보니까 국민과의 소통은 물론이고 오히려 반등되는, 반감되는 정권과 국민이 말이에요.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
지표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제주도에 이 치안 범죄가 네. 늘어나고 있다. 이런 뿐만이 아니라 됩니다. 말이죠. 아까는 이제 강력 범죄율이 지금 제주도가 1위고 네. 그리고 불법 체류자 범죄 1위는 또 경기도예요. 네, 맞습니다. 예, 올해 경기도인데 1,004건. 1,004? 아, 참, 또 이상하게 천사네요. 하여튼 부동의 1위를 경기도가 지키고 있는데 사실 저도 이제 경기도 안산이라든가 이 공단 지역에 가면 밤에 가면 이거 외국 같아요. 그렇죠. 예, 이 국내 내국인들이 다니는 것보다 외국인들 뭐 거뭇거뭇한 분들 막 다니고 막 우리 용어도 안 쓰고 빠라빠라빠 뭐 이런 막 하다 보니까 도대체 이게 대한민국인지 동남아인지 모르겠고 말이죠. 무서워요. 그리고 뭐 영화 황해도 있고 말이죠. 이 그 조선족이라든가 이 중국에서 들어오신 분들 이 범죄 영화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그 지역에 가면은 굉장히 이제 무섭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내국인들이 그 지역에서 장사하기도 좀 껄끄러워지고 그리고 또 하나의 그 타운을 형성해서 상당히 그 어떤 자기네들만의 커뮤니티를 형성하다 보니까 이게 또 이제 하나의 그 어떤 문제가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 한 골목 전체가 무슨 먹거리 그 집으로 변하면서 말이죠. 맞아요. 예, 슬럼화 되는 부분이 있어요. 맞아요. 밤에는 술 먹고 말이죠. 또 안에는 이상한 뭐 이렇게 이제 퇴폐업소 같은 것들이 들어가고 경찰들도 그 안에 가서 제대로 수사를 안 하고 말이죠. 치안이 붕괴된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또 그 안에서는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심지어 뭐 지금 우리 내국인들에 대해서 조폭과의 전쟁을 선포하는데요. 여러분들 어떠한 기현상이 있냐면요. 지금 외국인 아이들이 들어와서 조폭을 형성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신혜씨 대표 말씀하신 대로 한쪽 골목은 베트남 국수라는 것을 주로 하는 베트남 식당가가 있으면서 베트남 골목이 되고요. 한쪽 가운데는 중국 아이들이 오면서 차이나타운. 예, 중화요리집이 많으면서 이렇게 차이나타운 이런 형성이 일어나며, 그리고 또 한쪽에는 스리랑카, 이쪽은 이제 차 문화가 많이 발달하니까 차집들이 많이 생기면서 스리랑카나 네팔 아이들이 와서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각 국적 말로 땅은 분명히 대한민국 땅인데 자기들이 말이죠, 자기들만의 소통 골목을 만들어요. 그래놓고 거기에 흔히 과거에 우리 자국민들끼리 어떤 이익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권 이런 것 때문에 뭐 싸움을 하고 막 이런다고 하지만 지금은 말이죠. 베트남, 중국, 뭐 네팔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자기들끼리 뭐 흉포한 그러한 칼부림도 하고 예, 치고받고 싸우고 이런 것들이 얼마 전에 경상도에서 있었지만 안산에 가면은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우리 그 경찰권이 훨씬 더 강화되어야 하고요. 그리고 보통 다른 나라들은요. 이 외국인 전담반이 따로 있어요. 경찰 병력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까지도 사실상 그게 있다 하더라도 확실한 그 동력이 있어서 가동이 되고 있질 않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외국인 범죄, 사실 그 제주도가 말이죠. 언제부터 외국인 범죄 소굴로까지 이렇게 비춰지고 있다.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왜 심각하냐면 경기도하고는 달라요. 왜냐하면 경기도라는 지역은 어쨌든 내륙입니다. 그리고 제주도는 섬입니다. 네. 여러분들 같은 범죄를 일으켜도요. 배에서 일어나는 사고를 선상사고라고 하는데요. 선상사고는요. 지금 육지에서 똑같은 죄를 지은 것보다 가중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현행법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육지에서 이렇게 우리가 있으면서 사고를 친 똑같은 죄라도 그거보다 배에서 선상에서 이 도서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는 더 엄중하다고 해요. 그래서 이 제주도와 같은 특정 그 섬, 이 도서지역에서의 범죄는 사실 어떻게 보면 말이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그 중심에 외국인 범죄가 있다니까 이게 더 심각한 거예요. 네. 지금 이제 외국인들 들어오고 종교적으로 말이에요. 큰 문제가 갈등 요소가 생겼고 또 이제 성문화 관련해서 맞아요. 말이죠. 여러 가지 갈등 요소가 생기고 또 몰래 몰래 밀입국한 여성들이 말이죠. 성매매라든가 여러 가지 범죄 현상을 일으켜내면서 또 이 성병을 옮기는 이런 그렇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생겼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제 숨어 있기 때문에 관리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지금 대한민국이 말이죠. 체계 없이 말이죠. 인권 하면서 정작 북한 인권 무시하고 또 대한민국 국민들의 인권 무시하면서 외국인 인권 생각하다 보니까 대한민국 지금 어디론가 이상하게 빠지면서 말이죠. 아주 범죄 집단화되는 그런 그 범죄 천국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중국인들 관광객들을 좀 늘리기 위해서 했던 그 무비자 관광 이거에 대해서 정부가 대안을 가져야 됩니다. 이 무비자 입국 허가가 되면서 말이죠. 여기에서 나오는 그러니까 숫자 파악이 안 된대요. 분명히 무비자로 입국을 해서 관광객이 예를 들어서 100명이 들어왔다. 그럼 어느 순간에 90명밖에 10명은
하늘로 솟았는지 땅으로 꺼졌는지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 심지어 얼마 전에 말이죠. 그 물건을 그 섬에서, 그러니까 제주도에서 그 육지로 올라오는 그 배에 선적된 컨테이너 속에서 사람이 나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리고 얼마 전에 또 이 그 어획고, 그러니까 고기, 생선 이런 거 수족관처럼 말이죠. 그 냉동고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 사람이 숨어 있었다는 거예요. 예, 이러한 일들을 볼 때 지금 무언가 대한민국의 지금 치안과 여러 가지 안보 등등에서 구멍이 뻥 뚫렸다고 할 수 있고요. 이 정권 어제 이런 발표도 있었죠. 투자 유치를,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서 일정 부분 투자하는 기업이나 개인에 대해서 출입국 관리 부분에 대해서 말이죠. 신속하게 하는, 그러니까 입국 절차를 간소화하고 그만큼 그 인센티브를 많이 주겠다. 그러니까 비자 연장이라든가 등등의 혜택을 많이 주겠다. 지금 이런 발표가 있었는데 저는 그 발표가 사실 외국인 투자를 독려하기 위해서는 좋게 의미,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만 그 대안은 항상 있어야 된다. 그랬을 때 이들을 관리 운영할 수 있는 치안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대안책을 먼저 해놓고 이러한 정책이 나와야지 지금 전혀 준비, 지금 있는 난민들 그리고 있는 그 불법 체류자들도 지금 관리가 안 되는 상황에서 이렇게 단지 그 외자를 유치한다는 명목으로 말이죠. 이런 식으로 문호를 그냥 뻥뻥 뚫려놓으면은 그 다음은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하는 것도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되고요. 제주도는 지금 여러분들 예멘 난민 문제 때문에 이슬람권 이 문화 때문에 제주도의 80% 도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고 합니다. 네. 자, 여러분들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네, 외국인 범죄 일, 남의 일이 아니라 이제 우리 일이 됐고요. 대한민국의 심각한 범죄 현상이 됐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말이죠. 여러 가지 이상한 일들이 생기는데 일단 외국인 범죄 문제 이거 정말 심각해졌는데 오히려 말이죠. 인권법 뭐뭐 하면서 말이죠. 보호하는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정부 정말 왜 이렇게 대한민국을 혼란스럽게 만드는지 걱정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 그러면요. 10시 뉴스에 또 뵙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